다녀왔습니다. 빨리 온다고 서두르긴 했는데 무슨 일이야? 야! 너 네 입으로 말해. 너 뭐야? 너 누구야? 너 진짜 박기사 딸이야? 너 그 기생오래비 그 자식 동생이야? 큰 사모님.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 기생충 찍구석. 이 사기꾼이 도둑년아. 너 우리 집에 무슨 속셈으로 들어왔어? 니네 오빠는 내 딸 꼬시고 너는 이 회장 꼬시려고 들어왔어? 어? 이 벌레만도 못한 거, 이 거지 같은 인형! 너 인형 여주택 안 비켜? 이 거지 같은 거 여주택 안 비켜? 야, 이 거지 같은 거! 여주택 안 비켜? 안 비켜?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? 어, 그래. 이 회장 마침 잘 왔어. 나 이기주한테 송구할 생각하면 너무나 분해. 쟤 당장 잘라. 당장 내보내. 아니요. 저 박 선생 안 내보냅니다. 뭐? 아니 이 회장 얘 박 기사 딸이라고. 그 기생충 집구석 딸이야. 우리 쟤한테 다 속았다고. 아닙니다. 저 이 모든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. 화성님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다 알고 계셨다니요. 박 선생이 박 기사 딸이라는 사실을요? 그래요. 그때 그래서 박 선생 여기 그만두겠다고 나갔는데 내가 찾아가서 박 선생한테 사정해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. 박 선생은 이 얘기 다 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그때 못하겠어요. 지금처럼 이럴까 봐. 어머. 그러니까 박 선생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. 내가 고용한 사람입니다.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에요. 박 선생은 올라가 있어요. 가자, 박 선생. 가자. 아니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. 이제라도 다 당장 잘라. 당장 내보내. 네가 못하겠어? 그럼 내가 해. 아주머니는 제 일에서 빠지세요. 뭐라고? 나는 우리 아이들 제니, 세찬이, 세종이가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아주머니가 우리 아이들 키울 겁니까? 아주머니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관심도 없으시잖아요. 설사 아주머니가 우리 아이들 봐주신다고 해도 사절하겠습니다. 너 지금 나한테 아주머니라고 했니? 야, 이 싸가지 없는 놈아! 나 네 동생 사이라니 엄마야! 내가 오죽이는 못 올랐지만 나 네 어머니하고 20년을 넘게 살았어! 이 싸가지 없는 놈아! 근데 어떻게 너 나한테 아주머니라고 하니? 어! 야! 야, 이 싸가지 없는 놈아! 나 사이라니 엄마야!